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법학연 강의 중에 사실 강의란다. 사실 법학연 독송 중에 그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약속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그 자전거 여행길 섬진강 투어를 막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제가 그 섬진강 투어 중에 남도대교가 보이는 부근에서 넘어졌어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바닥을 이기고 여기 무릎도 지금 많이 까졌습니다. 피가 많이 났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법화경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우리 수험생들이 모두 다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신 차리고 지금 법화경 기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 묘음 보살품 잘안 보이시죠? 1장 세종께서 광명을 놓아 보살을 부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몸매인 머리 정수리에서 육개광명을 놓으시고 또한 눈썹 사이에 흰더러 끝에서도 밝은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108만억 나루타 항아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 많은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여기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픈데 그래도 지금 법화경 독송을 끝까지 해야 돼서 좀 양해 바랍니다. 좀 많이 불편한데요. 섬진강 투어 갔다 와서 완전 훈장을 하나 새기고 왔습니다. 이 많은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다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강창엄이요 그 나라의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한수왕지열의 은공정반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정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라. 한량없고 가위 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눈썹 사이에 백호광명이 그 국토를 두루 비추시었다. 2장 묘음 보살이 먼 곳에서 응하다. 이때 일체 정강창엄 국토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라. 오랜 옛날부터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화의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일체 중생 어원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 유의 삼매, 해과 삼매, 장엄왕 삼매, 정강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삼매, 일선삼매 등의 이와 같은 백천만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큰 삼매를 얻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밝은 광명이 그 몸을 비추시니 묘음보살은 곧 정한수왕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반드시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고 문수사리법왕자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보살과 상행의 보살과 장엄왕 보살과 약상 보살을 보겠나이다. 이때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묘음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저 국토를 업신여기거나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땅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이 많은 여러 산에는 더러움과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으며 부처님의 몸은 보잘것없이 작고 모든 보살들의 몸도 또한 작으니라. 너의 몸은 4만 2천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며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고 백천만억의 복이 있어 밝은 광명은 특히 뛰어나게 좋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저 나라에 가더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그 나라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를 하열한다고 업신여기는 생각을 하지 말라. 묘음 보살이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의 힘이 오며 열의 신통령의 유희이며 열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이옵니다.
이에 묘원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산매에 들었으며 이 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에 부처님 법좌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84,000의 보배스러운 연꽃을 신통력으로 만드니 연부담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납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담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묘원보살 만사리 정화수강지 부처님이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함께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고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 들으려 함이니라. 이때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성분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어느 없나니 저희들에게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이를 닦고 행하겠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여서 이 보살의 모습이 크고 작은가 위엄 있는 몸가짐과 나아가고 머무름을 보려 하나이다. 오직 어느 없나니 세존께서는 신통한 힘으로써 저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게 하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부여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반드시 묘원보살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이때 다부부처님께서 저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희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때 묘원보살이 자기 나라를 떠나 84,000 보살들과 함께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로 된 연꽃이 비 오듯이 내리며 백천가지의 하늘 풍악과 북이 저절로 울려 퍼지었다. 이 보살은 눈이 넓고 크기가 푸른 연꽃잎과 같으며 백천만 개의 달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그 얼굴이 더 단정하며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백천의 공덕으로 장엄하여 그 위세와 덕망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며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갖추어 하늘의 장사인 나라연처럼 견고한 몸을 하고 있었다. 칠보로 된 법상에 앉아 허공에 오르니 땅으로부터 그 높이가 일곱 달하수라.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이 사바세계 기사굴산으로 와서는 칠보 법상에서 내려와 값이 백천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그 영락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황제 부처님께서는 세존께 문안하시옵나이다.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나이까. 기거하시는 일이 편안하시면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시나이까. 사대 육신이 잘 조화되고 세상 일이 참고 견딜만 하나이까. 또 중생을 제도하기가 쉽나이까. 그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지 않나이까.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업신 여기는 일은 없나이까. 삿된 소견과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며 다섯 가지 정욕을 거두어 드리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모든 마구니와 원수를 잘 항복시키나이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부 부처님께서 칠보탑 속에 계시며 법을 들으러 오시나이까 하시며 또 다부 부처님께서 문안하시기를 안운하시면 번거로움이 없이 참고 견디시어 오래 머무시나이까 하시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부 부처님 몸을 친히 뵙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로 하여금 친히 뵙도록 하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부 부처님께 말씀하시었다. 이 묘원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부 부처님께서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보살을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삼장 하덕보살에게 대답하시다. 이때 하덕보살이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원보살은 무슨 성분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한 힘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하덕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뇌음왕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망삼불타이시라. 나라의 이름은 현일 채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때 묘원보살이 12,000년 동안을 10만 가지 기억으로 운내 음왕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84,007보로 된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이러한 인연의 각오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국토에 나서 이런 신통한 힘이 있느니라 하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내음왕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보배 바루를 받들어 올린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 이 묘음보살 마하살이 바로 그이니라 하더가, 이 묘음보살은 일찍이 한량 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히 뵙고 오랫도록 너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원 나였다 부처님을 만나 배웠느니라 하더가, 너는 묘원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는 줄 아느냐? 이 보살은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혹은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선촌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참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사문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러 작은 나라 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장자나 거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상이나 관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동남동녀의 몸으로 나타내고, 혹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을 나타내어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또는 모든 지옥 악의 축생과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이 있는 어려운 곳에 나타나서 능히 다 구제하며, 또는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서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하더가, 이 묘원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 묘원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사바세계 국토에 있으면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되 그 신통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근기에 따라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그 제도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함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하더가, 묘원보살 마하살의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았느니라. 이때 하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원보살은 성근을 깊이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삼매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하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채색신이니라. 묘원보살은 이 삼매 가운데 머물면서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능히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 묘원보살품을 설하실 때에 묘원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이 다 현일채색신 삼매를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런 삼매와 다라니를 얻었다. 이때 묘원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 탑에 공양함을 마치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니 지나는 모든 나라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보배의 연꽃이 비 내리듯 하며 백천만억의 기약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본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히 뵙고 또 다보부처님 탑을 배웠고 예배 공양하였나이다. 또 문수사리법왕자 보살도 만나보고 야강보살과 득근정진력보살과 용시보살 등을 만나보았나이다. 또한 이 84,000의 보사들로 하여금 모두 현일채색신 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운 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의 천자들은 무슨 법인을 얻었고 화덕 보살은 법화 삼매를 얻었다. 묘운 보살품 끝. 제25 관세음 보살 보문품 1장 관세음의 이름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다.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담자,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원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관세음 보살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 사람의 혹시 큰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 보살의 신통한 이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물 속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느니라. 또 백천만원 중생이 있어서 금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 배가 악인 나찰들의 나라에 떨어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다 나찰들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그 피해로부터 능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혹은 삼천 대천 국토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한 귀신들이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나 함으면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 구천 국토 가운데 흉악한 도적대가 가득 찼는데 장사하는 한 주인이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오직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재난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관세음 보살 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른 인연으로 곧 도적들의 해침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높고 커서 훌륭하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 보살을 이와 같이 큰 신통령한 힘과 위신력이 있어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꼭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는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드시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62여 항하의 모래수같이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고 또 목숨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 원 겁을 두고 헤아려도 다할 수가 없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위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느니라. 2장 관세음 보살의 화연을 묻다.
우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약 어떤 국토에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관리나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관리나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장자 거사 재상 관리 바라문의 부인이 내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흥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직흥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사고를 다 해가지고.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면서 중생을 제도화하여 해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여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을 겁나고 두렵고 극한 두려움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그를 일러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구슬과 영약으로 된 목걸이를 끌어 받침에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이 법답게 보시하는 보배구슬과 영약으로 된 목걸이를 받아주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즉시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 용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영락을 받으시더니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몫은 다부부처님탑에 바치었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계시는 이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괴송으로 여쭈었다. 삼장 관세음보살에 대하여 묻다. 거룩한 모습 두루가증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못싸웠나니 그 어떠한 인연으로 접을 자를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나이까? 거룩한 모습 두루가증 구족하신 세존께서 괴송으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제 관음의 미묘한 행 곳곳마다에 알맞게 응하여 나타남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이 깊고 넓은 바다 같아 헤아릴 수 전혀 없는 길고 긴 오랜 세월 천만억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맑고도 깨끗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 위에 간략하게 말하리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면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고통 소멸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생각으로 할 화타는 불구덩이에 떠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서 깨끗한 연못 된다. 만일 어떤 바다에서 풀이 되어 흘러가다 용과 깃이 물고기의 무서운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성난 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리라. 혹은 숨이 찬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해와같이 허공 중에 머무르며 흉악한 악인에게 쫓기어서 금강산 험한 골짜 떨어져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턱끝 하나 안 다치리라. 혹은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적들이 마음 돌려 자비심을 일으키며 나라법에 잘못 걸려 형벌받아 죽게 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칼과 창이 조각조각 끊어지고 부서지리라. 감옥 속에 갇혀버린 죄인이 되어 손과 발의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저절로 그것들이 시원스레 풀려나서 몸과 마음 편안하리라. 저주와 주문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할 때에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리어 해독의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료들과 여러 귀신 만날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모두들 해치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사나운 짐승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고 물러가며 독사와 살몬사와 무서운 독충들이 독한 기운 불꽃처럼 몸 안에서 뿜을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패해서 물러가리라. 검은 구름 모여들어 천둥일고 번개치면서 우박과 소나기가 쏟아져 퍼붓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즉시에 먹구름이 걷히고 터지리라. 중생들이 어려운 고뇌를 만나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하신 지혜의 그 힘으로 인간 세상 온갖 곳도 소멸하여 편안하고 행복하게 구원하리라. 신통력도 갖추시고 지혜 방편 널리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 여러 몸을 놔두시니 가지가지 악한 길에 지옥아귀 충생들의 낙오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 고통들을 관세음은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느니라. 진실한 관찰이며 맑고도 깨끗한 관찰이며 넓고 크신 지혜로서 관찰하심과 가엾이 관찰함과 인자하게 관찰함을 언제나 항상 원하고 우러러 불지니라. 때없이 청정한 빛 지혜의 태양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능히 재앙의 바람과 물과 불을 굴복시키고 이 세상을 넓고 밝게 비추느니라. 자비하신 개울은 우레의 진동함이요 자애로운 마음은 미묘한 구름이라. 감로에 법이 내려 번뇌의 활화타는 뜨거운 불꽃들을 모두 꺼서 없애느니라. 나쁜 일로 소송당해 관청에 나가거나 무섭고 겁이 나는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원수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물러가리라. 미묘하게 중생들을 가르치는 자비 음성, 인간 세상 굽어보는 거룩하신 음성이며 청정하신 음성이며 바다의 파도같이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음성이며 저세간의 미혹과 어둠 초월한 음성이니 그러므로 모름지기 항상 부르고 생각하여 그 잠깐 사이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관세음은 거룩하고 청정한 성인이기에 고통과 번뇌, 죽음과 질병, 불행한 운을 당할 때에 능히 믿고 따르며 의지할 바 되느니라. 일체의 모든 공덕 두루 다 갖추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들을 보살피시는 관세음의 크신 공덕 바다처럼 한량없나니
마땅히 머리 숙여 공경하고 예배하여라. 이와 같이 인간 세상 스피 여기서 오는 세상 부처님 되실 것이니 온갖 고통 없애주는 관음보살께 목숨 다해 진심으로 절하옵니다. 세자제왕 스승삼은 법정비구는 세상 사람 모든 공략 받으시옵거나 한량없는 오랜 거부 닦고 행하여 높은 진리 바른 깨침 이루시었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나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아프네. 가는 보살 대자비의 거룩한 스승 아미타불 왼쪽이나 오른쪽 서서 아미타불 도우시며 여한삼매로 온갖 국토 부처님을 공양하시네. 서방에 극락이란 정토 있나니 그곳에는 중생들의 인도자이신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하시며 모든 중생 구원하며 살고 계시네. 극락세계 그곳에는 남녀간의 정욕 없나니 불자 없는 아름다운 서방 정토 화생하여서 맑고도 깨끗한 연화대에 앉게 되도다. 거룩하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깨끗하고 영묘한 연꽃 봉오리 사자자 높은 곳에 앉아 계시니 살라 나무처럼 빛나시도다. 또한 다시 이 세계에 스승께서는 삼계에선 비할 때 본래 없으니 나도 이제 그 공덕에 찬미하옵고 어서 빨리 거룩하고 자비하신 관세음처럼 가장 높은 공덕이니 되려 합니다. 이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걸림없는 행동과 널리 표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아니함을 마땅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부처님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망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끝. 다라니품 1장 이견 가진이 이를 보호하겠다고 맹서하다. 그때 야간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영리하게 통달하거나 혹은 경전을 옮겼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800만 원 나였다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많다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매우 많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이 법화경의 네 구절로 된 계종 하나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그 공덕이 더욱 많으니라. 이때 야간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한량없이 좋은 것을 유지시키는 비밀의 말인 다라니 주문을 주어 수호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말하였다. 아내 마네 마네 마마네 찌떼 차리떼 사메 사비 사미타 비산떼 묵떼 묵타 타메 사메 아비사메 사마 사베 자에 크사예 아크사예 아크시네 산떼 사미떼 다라니 아로카바세 프라타베크 사니 닌디루 아반타라니 비스떼 아반 타라파리스티 우쿠레 무쿠레 아라떼 파라네 수강크시 아사마사메 부따비로키떼 다르마 파리크시떼 상깐 이르고사니 이르고사니 바야 비소다니 만트레 만트라 크샤떼 르떼 루타카 우사레 아크사에 아크사야 바나타에 바꾸레 바로타 아마 야
나타 예스바하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62여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문이니 만일 이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여러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되나이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야광 보살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야광이야. 내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불쌍히 생각하여 옹호하려고 이 다란이를 설하였으니 많은 중생들이 이글 얻으리라. 이때 용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바다 가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만일 그 법사가 이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나 나찰 혹은 부단나 길자 고반다 아기 등이 법사의 약점을 찾아내려 하더라도 약점을 찾지 못하리이다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아츠바레 마아즈바레 우께 두께 묵께 아떼 아다바띠 느리떼 느리타바띠 이티니 비티니 치티니 느리타니 느리타바띠 스바하 세존이여 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므로 또한 기뻐하셨으니 만일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헛듣고 비방하는 사람은 곧이 여러 부처님을 헛듣고 비방함이 되나이다. 2장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아파가지고 아, 마음도 아프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지금 무릎도 깨졌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 참 자전거 타러 갔다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장 천왕이 이경 가진 이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다. 이때 세상을 보호하는 비사문 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중생을 어여삐 여겨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설하였다. 아테타테 나테 바나테 아나테 나디 쿠다니띠 스바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옹호하고 저도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여 백유순 안에 모든 재앙과 근심 걱정이 없게 하겠나이다. 이때 지국천왕이 이 모임 가운데 있다가 천만억 나우타 건달바들의 공경과 보호를 받으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다란이 신주로서 법화경 가지는 사람을 옹호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설하였다. 아간에 간에 가우리 간다리 찬다리 마탕기 푸까시 상쿠레 부르사리 시시스바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42억에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였으니 만일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헛듣고 비방하는 사람은 곧이 여러 부처님을 헛듣고 비방함이 되나이다. 3장 신나찰여가 이경 가진 이를 옹호하겠다고 맹세하다. 이때 나찰여들이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남바요, 둘째 이름은 비남바요, 셋째 이름은 곡치요, 넷째 이름은 하치며, 다섯째 이름은 흑치요, 여섯째 이름은 다바리며, 일곱째 이름은 무염족이요, 여덟째 이름은 지영락이며 아홉째 이름은 고제요 열째 이름은 탈일체 중생정기였다. 이 10명의 나찰녀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귀자모와 그의 아들과 건속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소리를 함께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바다 가지는 사람을 옹호하여 그의 재앙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을 얻게 하오리다. 만일 어떤 이가 이 법사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여도 그로하여금 찾아내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그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이띠베 이띠베 이띠메 이띠메 이띠메
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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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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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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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투에
설하는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 혹은 야차, 나차, 아기, 부단나, 길자, 비타라, 컨타, 오마르카, 아발마라, 야차, 길자, 사라, 길자거나, 열병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또는 이래를 앓게 하는 귀신이거나, 혹은 항상 열병을 앓게 하는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사내아이의 형상이나 계집아이의 형상들도 꿈속에서라도 괴롭히지 말라 하고는 곧 부처님 앞에서 계종으로 말하였다. 나의 주문 순종하고 이 법사를 괴롭히면 아리수의 가지처럼 머리통을 7으로 조각조각 쪼개내며 부모 죽인 원수같이 기름 짜듯 줄이 틀며 말과 저울 속인 죄와 승단하업 깨트렸던 재발 달다 그제같이 한량없고 다시 없는 큰 고통을